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이의 가족 달봉입니다. 익숙한 그 배 전국항의 왕선장호 타러 왔어요. 오늘 날씨가 6시부터 9시? 비가 예보돼 있었는데 구름은 좀 껴있습니다만 바람 많이 분다고 했는데 바람 전혀 안 불어요. 여튼 아침 날씨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바람도 별로 안 불고 뭐 이따가 터지면 모르겠지만 오늘 오물이고 물 잘 가는 날이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직구 해가지고 드래곤 튜닝한 캐스트킹 그거고 로드는 지난번에 갑오징어 로드 백광어 잡으러 온다면서 이거 갑오징어 로드를 갖고 오는 게 정신인데 끝부분에 이 부분 좀 얇긴 얇습니다. 네, 좀 허리님이 어떤지 보고 싶기도 하고 괜찮을까 하고 한번 가져왔는데 오늘 틀을 40포 50포를 갖고 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싱커 몇 톤 써야 돼? 오늘 배살이라 40에서 50. 40, 50? 바람까지 붙는다 오늘. 커피 한잔 드세요. 배살이라네. 자, 바늘 묶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5호가 있더라고요. 5호 좀 크죠? 바늘이 이제 출항하시네요. 5시 반쯤 됐을까? 자, 일단 단차는 50에서 60 사이 정도 되겠네요. 봉돌까지 합치면 60 정도 되고 스나이퍼 봉돌. 무창포에서는 크림베이트가 괜찮았어요. 크림베이트 핑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멀리 저기 입하던가 봅니다. 오랜만이라 해서. 자, 단차는 50 정도? 50 조금 안 되겠네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핑크 크림베이트에요. 날씨 나쁘다고 하더니 오히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날씨 맑으네요. 오, 히트 벌써? 와, 크다! 히트! 큰다, 저거. 선생님, 커! 아, 순수합니다. 선생님, 뭐야? 이거 색깔 뭐예요? 어, 워터멜론. 워터멜론? 바꿔야지, 그러면. 워터멜론이라. 네, 저러다 섞여서 이제 좀 큰 거 나오겠죠? 히트! 히트! 오, 초. 자, 광어 산란지라고 하시네요. 저 앞에서 워터멜론이요? 예, 워터멜론. 어이씨, 5자 넘겠잖아? 오늘 비 올 줄 알고 좀 무장하고 왔는데 비는커녕 하늘이 되레 맑아지려고 하네. 사실은 오늘 한치를 가려고 했었거든요. 요즘에 한치 소식이 좋아가지고 스케줄이 다 잡혀 있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부랴부랴 왕선장님한테 선장님 나 태워줘 그랬더니 흔쾌히 오라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다음주 다다음주에 또 한번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원래 물때는 오늘 날씨만 좋다면 오늘 물때가 가장 좋죠. 3, 4, 5물. 오늘이 5물인데 광어다운샷은 물때가 좀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전에 무창포를 또 갔는데 그때는 신조어를 탔습니다. 근데 항상 선장들하고 가보면 정말 별거 많습니다. 항상 한 마리를 걸어도 털리는 법이 없어요. 하긴 뭐 선장들이니까 당연한 거죠. 히트! 아, 큰가?
이거보다. 사이즈는 그만큼은 안 해요. 아, 깻잎 먹고. 뭘 깻잎이야. 5자 6점 좋지. 아, 진짜 빨짝 없더라. 배 떴으니까. 바꾸지 말라고 해도 입질 없으면 뭐해. 탈라나 바꾸는 거. 교육을 좀 받았는데. 제가 좀 고집불통이라 제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요거 요거 잘 안 된다고 꼬모 선장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쎄.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뭐. 와, 볼링바이크다. 히트 히트. 근데 조금 이상하네. 볼링바이트 떨어진 거 받아먹었나 봐요. 보고. 와, 대박 보고다 진짜. 제가 낚시다니면서 보고 중에 제일 큰 거야. 와, 진짜 크다. 자, 낚시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우, 저거 선장님 큰 것 같은데? 안 커? 하여튼 선실 옆자리가 명당이야. 아직은 대광로 안 보이네요. 히트! 어, 깻잎 아닌 것 같은데. 3호, 3호, 3호! 오, 괜찮아, 괜찮아. 육자다, 육자. 넘네, 육자. 오, 괜찮아, 괜찮아. 낚시 세 번째 한 번에 무릎 잡았다. 광어예요, 광어. 육자 같은데, 육자? 오, 저렇게 보니까 더 크네. 아, 이거 남 잡는 거 구경만 하고 있으니, 이거. 오늘도 또 말뚝이네요, 이거. 아, 전 재미없는데. 아직 초반인데요, 뭐. 트리거 2톤. 광따는 가까운 사이 거의 가까운 홀로 거의 다 로테이션 해보는데 안 될 땐 징그럽게 안 되더라고요, 광따가. 제가 광어다운 샷을 파질 못하는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한 방은 있는데. 히트! 이야, 크다, 이거. 깻잎 아닌 것 같아. 이야. 뭐 하는 게. 이야, 어우, 나 7자 이상인 줄 알았어. 그래. 이야. 이야, 뭐야, 크네. 7자 아니야, 7자? 7자 될 것 같은데? 조금 짧을래나? 아, 잡고 싶다. 아, 진짜. 잡으시라고요. 네, 나만 빼놓고 다 잡으셔 지금. 그쵸. 없네요. 선장님, 나 왕선장만 타기만 하면. 내 옆에 분들은 다 잘 잡아. 아, 왜 못 잡으시냐고. 그러니까 나만 못 잡아. 미치겠네. 그게 더 승질나는 게요, 나는. 잡으시는 거 다 잡히는데 나만 못 잡아, 이상하게. 대광어 시즌. 네. 언제까지지? 한 6월 하순 정도까지 되나요? 네. 중하순 되면은
나오는 개체 수가 확실히 떨어지니까 수온 확 올라가고. 방선장 저 글씨 저건 바꾸셨네? 네. 아예 거의 다 지워졌었는데 더위에 버틸만 하면 쳐들어올 테니까. 어, 왜? 안 나온다니. 오늘 날씨가 안 좋은가 봐요. 실력이 없어요, 실력. 아니, 저는 아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걸로 한 시간 정도 해보겠습니다. 여기 왕선장 전매 특허죠? 배 드세요! 왜 안 드시지? 잡아서 먹으려고. 배 드세요, 왜? 예. 세대 드세요. 자, 안 들 땐 잡수 까는 거지 뭐. 와사비 좀 풀까요? 네. 아, 맛있다. 인베라. 뭐 막장에 찍어 드시나? 왔다 볼 만했다. 어? 수심이 왔네요. 10m 안 되겠는데? 제가 너무 나중에 히트! 와, 무슨 색깔일까? 진작 일리 오시지. 큰 거? 뭘 거? 어우, 괜찮아, 괜찮아. 흰색이구나. 어, 좋아, 좋아, 좋아. 이야, 흰색이 흰색! 어, 이쁘다. 흰색이야, 흰색. 어, 흰색, 흰색. 와, 살짝 걸리. 와, 이거 봐. 터질 뻔했다, 이거. 야. 어? 사장님 실력이 좋으니까 이거 끊으신 거예요, 이거. 야, 예술이네, 예술. 챔질 한 번 더 하셨으면 터졌어, 이거. 내리자마자 탕 했는데, 아, 진짜. 나왔어? 나왔어요? 반대. 아, 장대. 저도 장대였나? 뭔가? 통 하긴 했는데. 오, 줄 있어, 줄 있어. 아, 안 돼! 아, 또 뜯겼어, 씨. 아, 이러지. 네. 있는 거나 다 쓰고. 터졌네.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바람이 터졌어요. 큰일 났네. 자, 바람 터지니까 안 날리면 몰라도 날리면 더 쭉쭉 떠내려가죠. 간지 TV가 60cm 줄 알았어. 60을 올렸습니다. 와, 이거 뒷바람이니까 목소리 그나마 들리지. 왔어, 히트! 와, 크다. 걸리신 거예요? 에, 걸렸네. 아싸, 밥이야. 냄새 좋다. 선장님, 바람 안 부는 데 없을까? 오늘은 없어?
아니 오물인데 나 지금 50% 쓰는데 그래도 난리네. 엄청 난리네. 이거 바뀔 때 바람을 쓸물로 부는데 쓰면 불물죠. 일단은 서부는 반대니까 바람 맞춰가면서 그러니까 낚시할 때가 다시 안 어차피 꽝필인데 신기 일전 해보겠습니다. 뜨끈한 국물이 최고죠. 리액션이 아주 좋으시더라고. 오늘 제가 한 마리만 잡았으면 배가 떠나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꽉 쥐고 있어가지고. 여기 사장님은 실력도 좋으신데 매너도 좋으세요? 떨어졌나? 떨어졌어? 걸다가? 선장님 눈 들어가네. 큰일 났네. 되게 묵직했네. 아, 묵직했어, 이번에? 핑크! 쇼파이트 한 거야? 쇼파이트 안에 딜링을 하시다가 없어져. 그러니까는 묵직하다고. 핑크에. 아씨. 핑크 바꿔야 돼. 아, 나 핑크 써야 되겠네. 에이. 안 될 때 뭐라도 해봐야지. 얼굴 보고 떨구고 막 이런 것도 있었어. 환장하지로. 히트! 어우, 거의 포인바이트 수준인데? 오, 친다! 쳐요, 쳐! 뭔데? 세 마리째, 세 마리째, 혼자. 와! 순간 도달인 줄 알았어. 와, 대박이다. 나도 이렇게 작은지 몰랐지. 야, 선수심이다 진짜. 야. 광색. 야, 이거 기껏적이 뭐 색구신데? 광색. 이야. 조그만 놈이 탕 때리죠? 네. 머리도 끌어보는데 퐁 때리네. 와. 아, 있긴 있는 건데 그러면. 무럭이다. 히트도 안 해치시네. 우럭이야, 우럭. 어그로 푸 있을 텐데. 히트! 우럭이다, 우럭. 오, 광어네? 오, 이야. 왜 이렇게 근데 떨려? 후두두두두두데 우럭인 줄 알았더니. 광어잖아. 무슨 새? 아, 오늘 계속 워터멜론이네. 히트! 오, 이제 나오네. 더블 히트! 더블 히트요, 더블 히트! 왜 이쪽은 안 나와? 아. 아, 숏바이트네. 자, 빨간색도 나와요. 히트! 좀 이따 전화드릴게요. 여기 사이즈는 좀 그래도 광어 밭인가? 그러네. 아, 나도 케이블 사이 묶고 싶다. 단차도 좀 올리고. 히트! 히트! 와, 진짜. 옆에서들 엄청 잡으신다. 오, 이거 크다. 오, 사이즈 좋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잡으시지? 네 마리째. 와. 뭐야? 끝까지 주세요? 워터멜론. 워터멜론. 아니, 케이블 타이.
녹색. 아 이게 좀 꽝 친다는 게 좀 단련이 돼야 되는데 영상을 올리기가 죄송하네. 야 어떻게 이렇게 못 잡을 수가 있지. 한 시간 다 돼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에선 꽤 나오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꽝을 치지? 이럴 수도 있네. 소리 소문 없이 올리셨어. 이런 날은 처음이요. 이런 날은 처음이요. 와, 근데 나 한 마리는 잡고 싶다, 진짜. 나 요즘에 어복 떨어져서 미치겠어, 진짜. 와. 그건 안 되는데. 와.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무창포에 가서 가셔서 13마리 잡으셨대요. 거긴 개체수 많으니까. 아, 어쩌. 어? 밑에요? 소리 소문 없이. 한 건 하셨어. 와, 같은 오토멜론인데 참기름 발라놓으셨나?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데 제가 못 잡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어제 왕선장 카페에 오늘 출항 취소 결정을 했었어요. 근데 오후쯤에 그 글을 올리신 거에 보니까 오늘 일기예보가 안 좋다고 2월 하실 분들은 다음 기회로 2월 하실 분들은 하셔라, 대신에 바람이 불어도 전투낚시 하실 분들은 오셔라 했는데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취소됐다가 다시 만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만 해도 각오하고 왔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속상하네. 옆에 사장님은 네 마리 잡으셨는데. 와, 저는 뭐 상대적인 빙고이나 이런 거 느껴보지 않는데 오늘은 좀 부응하게 좀 느껴지네요. 아, 야. 이제 광어도 필요 없고 입질 한 번만 입질 한 번만 받아보자. 아. 입질 한 번만. 왔어 왔어. 히트 히트 마지막 히트. 왔어. 제 거랑 일단 걸린 것 같아. 방어 아닌 것 같아. 방어 아닌 것 같아. 제 거 같아요. 에 네, 광어다. 와 인생광어 인생광어. 도다리 형이네 도다리 형. 완전. 벌써 이렇게 두 마리야. 어 그래도 그런 게 나오네. 두두콩 그냥 쳐봐. 아이고. 와, 오늘 다섯 수 작업원이세요, 다섯 수. 아, 전 더블 히트인 줄 알았어요. 제 라인이랑 걸려가지고. 히트 맞네. 알렸다. 방생 사이즈. 알렸어요. 와, 사람을 잡으셨네. 지구도 아닌 사람을 잡으셨어. 오늘 예, 저기 사장님이랑 저랑 소주 한잔 해야 돼. 아, 오늘 왕선장님 카페 공지가 올랐었어요. 출항 취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투낚시 하실 분들 오세요 그랬는데 저도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화 드려서. 히트! 히트! 아 사람을 잡으셨네. 조항 뭐 이런 거 다 각오들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놀러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일 문제는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거고 오늘 나오긴 나왔습니다. 배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제 우측에 서셨던 사장님께서 다섯 수를 하셨어요. 근데 뭐 두 마리는 방생 사이즈라서 방생 사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방생해 주셨고 좀 큰 사이즈 6자 둘, 5자 하나 7자에 가까운 6자 두 마리 건지 영상에 다 담았는데 한 마리라도 잡았으면 저도 낚시꾼인데
조금 덜 창피했을 테지만 아예 꽝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복수전이라는 명목으로 한 번 더 올 핑계는 좋은데. 고생하셨습니다. 철수하겠습니다. 자, 들으셨죠? 고생하셨습니다. 여튼 날씨에 비해서 뭐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나왔습니다. 아예 모랑 뭐 이런 건 아니고. 자, 다음에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고 차후에 복수전 하러 5월 하순쯤에 또 오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어요.